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날려드릴 테니까요. 상담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이 열려있죠. 02-3772번에 0269번 전화번호 열려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날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이 이렇게 또 진행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출발해볼 것 같은데요. 시장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가 1.48%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99% 거의 1%대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죠. 1320원대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잡힐 것인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반등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수하고 싶어요 하던 사람들, 추가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 금리 인상이고 경기 침체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하고 별로 상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기다렸던 매수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런 차트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반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역시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과 상식적인 부분에 이론을 조금 믿어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강달러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제조업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 있어가지고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부담이 된다라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끌어올렸던 금리라는 것이 부채를 터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부채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이었죠.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전 세계가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푸는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푼다라는 개념이 공짜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때 돈을 풀었을 때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든가 국가들,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확장 정책을 썼던, 재정 확장을 정책을 썼던 그런 국가들은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가파르게 올라간 부채 뭐 어떻게 감당이 되는가? 뭐 평소 같았으면 감당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힘들어진다라는 점과, 국가들의 부채는 달러 표시 국채가 조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같은 돈이라도 1달러 빌렸을 때 1,000원에 갚아도 됐던 것을 1달러 빌렸을 때 1,300원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금이 올라간다는 개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바뀌게 된다면은 그 갚아야 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화 부채, 그러니까 외화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야, 너 달러 못 갚겠는데 내 거부터 갚아줄래? 라고 하면서 만기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국가 부도 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물론 확대 해석일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가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이렇게 하위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OECD 국가에서 경제력으로 봤을 때 하위 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은 지금 벌써 부도 위기에 난리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2011년입니다.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볼 텐데 2011년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정말 잘 가다가 절벽이라도 만난 것처럼 뚝 떨어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스 부도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 위기 사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락 사태
사태가 발생이 되고 말았죠.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때랑 같은가라고 하면요.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한 게 맞아요. 그리스 부도가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달러 강세가 아직까지 점점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부채가 부담돼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국가들은 역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는 거죠. 확대 해석이 아니라 그런 국가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현실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행이 된다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한번 따져보았을 때 지금 당장 눈앞의 반등을 우리가 상승의 김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금리 인상 악재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소멸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마치 해결된 것 마냥 증시는 환호를 지르고 있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는 또 증권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재가 소멸되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악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에 또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한다. 그때 한미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환율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한미통화스와프 가지고 저는 잡힐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외교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뭘 제시를 했을 때 뭔가 내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보았을 때 환율이 잡힐 정도의 한미통화스와프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는 말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한번 밑으로 쭉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그렇게까지 안심하고 또 기대를 가지면서 또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저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도 괜찮은 종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내 종목은 안 물렸으면 좋겠어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름인데 우리 집만 굉장히 시원했으면 좋겠어 에어컨도 안 틀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는 물려있는 거는 당연한 게 된 거고 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종목인가 앞으로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 발 맞춰가지고 같이 시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고 손절은 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제가 말했던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이후에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하락이라는 게 그렇게 깊든 깊지 않든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마지막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버텨놓고 이제 와서 매도하기 좀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굳이 손절할 이유도 없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현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락이 나온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건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지금은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는 아주 싼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괜찮은 종목인지 아니면 너무 고가에 사서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종목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아보고 안 되면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보세요? 네, 이거 끊어버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전략을 조금 제시하는 동안 다시 한번 다른 분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냐 안 괜찮냐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에 시세를 냈던 거 그 꼭지에 잡으시면은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9만원, 8만원에 사셨다. 사실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2020년과 21년에 시세를 내지 않았던 종목들 있죠. 오히려 바닥에 깔려 있었거나 시세를 그렇게 크게 내지 못했던 종목은 이번 상승장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역시나 유통 주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 힘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원래 바닥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고점에 샀으면 조금 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YJM 게임즈입니다. YJM 게임즈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2950원에 10%입니다. 2950원에 10%요. 일단 게임주 중에서도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게임주가 있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게임주가 있어요. 저는 게임주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게임 산업의 미래도 굉장히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메타버스에도 많이 어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게임주 투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게임주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변동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YJN 게임즈는요. 재무제표를 한번 봤으면 투자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 2020년부터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라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임주가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게임주가 있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게임주를 비싸게 사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시청자님도. 왜냐? 내 돈을 투자해서 이 돈 가지고 돈을 좀 벌어와라고 하는 게 투자인 건데 내 돈을 투자해서 까먹고 있는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돈을 벌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 저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한들 반등 나가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남아있는 기업이라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보유하신다면은 저는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게임주가 좀 강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아마 2,5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저 정도 올라올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좀 체크를 하고 투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세미콘을 산 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15,000원에 10%. 15,000원에 10%요? 네네. 다음에 어떤 상담을 하시더라도요, 뭐 1년 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사실 1년 반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할 거예요. 저니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네. 아, 그럴 만한 자리에 사셨네요. 1년 반 동안 아니 2년 3년 동안 고생할 자리네요 라고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LG 세미콘의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한번 네.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2011년도에 상장되어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차트 가격의 흐름을 그림으로 쫙 표현을 해놓은 게 차트거든요. 그냥 네. 우리 어릴 때 그 수학 같은 거 하면 그래프 같은 거 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그래프예요. 근데 가격이 저 아래쪽에 뭐 98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시청자님이 산 자리에 저 위쪽에 까만 선이에요. 15,000원. 그럼 어때요? 좀 네. 싸게 산 것 같아요?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비싸게 최고점에 산 것 같아요.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 게 맞는 걸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맞아요. 근데 지금 비싸게 샀으니까 답이 없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반이 됐어요, 2년 반이 됐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비싸게 샀어요가 답인 거예요, 그냥. 비싸게 샀으면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몰라요. 얼마나 고생할지는 모르지만, 고생길만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네네.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매수하셨을 네네. 거고, 이제 네네. 그거를 뒤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과오를 지금 내가 네네. 감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힘들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추가하면서 안 되고요. 밑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잘나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LG 세미콘도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후공정 뭐 이런 것들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뭐 투자를 했네 만에 이런 거 갖다가 엮여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약간 쓸데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이 다시 반등이 나가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 그러니까 그냥 이슈랑 뭐 기업이 뭐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 6,000원대까지 내려가야 저는 그 정도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6,000원대 내려왔다고 바로 올라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6,000원까지 왔을 때 저는 저기서 자리를 잡는 네.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탈출이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함부로 하시지 않는데 6,000원대 가깝게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고민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탈출까지가 한 최소 1년, 2년 잡아야 돼요. 그냥 일단. 저는 지금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지금쯤 매수해도 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물려 계시는 동안 실력이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좀 더 늘리시길 바랄게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이번에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대처하는 것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6,000원까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 확 빠질 때까지 기다려버리자. 오히려 돈 잘 버는 회사거든요. LB 세미콘이. 네. 보면 재무제표가 500억에서 600억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3,900억에서 5,80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죠. 그죠? 네. 돈 잘 버는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주가만 싸지면 더 좋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네. 주가만 싸지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4,000원, 3,000원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왕 물린 거. 애초에 안 샀으면 네. 최고였지만 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왕 물린 거 그냥 애초에 그냥 많이 떨어져라. 어차피 추가 매수할 거 왕창 싸게 사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6,000원 미만에서 매수하라는 얘기죠. 6,000원 미만도 아니고 2,000원, 4,000원이고 뭐든 좋아요. 많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사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런 급한 마인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네. LG 디스플레이 22,000원에 40%인데요. 네. 계속 그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길래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손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네. 이렇게 박살나고 네. 정말 많이 빠지고 막 30%, 40%, 50% 돼가지고 손절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초보밖에 없어요. 정말 네. 초보 중에 초보들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아 여기가 네, 네. 좀 지지가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무너지면 내가 손절해야지 또는 아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안 올라가면 내가 3%대에서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자꾸 대응하는 게 손절이에요. 근데 예. 이제 와가지고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꼴뵈기 싫으니까 손절하는 건 포기예요. 포기. 그건 손절은 아니고 손해. 손절도 네. 아니고 그냥 포기. 네. 자포자기 꼴뵈기 싫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너무 진이 빠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손절은 그렇죠. 미리 했어야 네. 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이거는 주가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괴로운 구간을 그냥 불보듯 뻔한 자리에 사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네.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불보듯 뻔한 게 또 뭐 있냐면요. 내려가고 나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내려가고 그렇죠. 나면 또 올라가요. 주가는 오르면 내리고요. 내리면 올라간다는 건 불보듯 뻔한 그냥 세 살 꼬마도 그냥 당연히 알만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시청자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럼 팔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할 만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네. 아 내가 네, 100원 한 개도 100원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 200원도 안 밀렸으면 좋겠어. 1% 더 이상 밀리지 마. 이제 15,000원을 지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가 예, 빠질 때까지 그냥 충분히 빠져봐라. 그럼 네가 올라가겠지 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맞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자리들을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 가져간다면은 뭐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돈이 그렇죠. 부족해서 돈을 네. 벌고 싶어 투자하고 있는 거지 시간은 남아 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간을 네. 갈아 넣어서 돈으로 바꿔 나오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 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애초에 네. 22,000원 사신 거 자체가 조금 남들 수익 볼 때 본전 겨우 찾는 게 되어버렸지만 네. 다음번에 안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보유하시고 홀딩하시고 손절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휴마시스 네, 23,350원에 50%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어떨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얼마 되셨죠? 네?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이걸 이런 전형적인 불나방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네.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사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버리게 되면 막차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막차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좀 있고 눈치가 빠르고 행동력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이거 매수하셔 놓고도 매물이 많이 나온다. 매물 뭐가 어디서 많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매물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죠? 저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들고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딘가 전화를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이 말이 쉬운 거지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기 말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올라타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가만히 있는 말이 올라타는 건 어때요? 달리는 말보다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죠. 좀 더 쉽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리는 말에 타는 게 맞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말에 타는 게 맞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말에 그러니까요. 타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왜 지금 타시는 겁니까?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의 스턴트맨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사실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요 전화 상담을 할 정도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해서 남의 상담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대응하셔야 되는 건요. 어쨌든 사셨기 때문에 비중도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비중부터 줄이길 바랄게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이런 것들 증가하고 있고 진단키트 이런 쪽이라든가 치료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손절 라인 대응을 잘 잡아야 돼요. 물론 손절 라인 왔다고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요동을 칠 거니까요. 저도 그 상황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미래를 예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건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뭐 지금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지금 그냥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 1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 가면 바로 해버리시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거. 달리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춰있는 말 중에서 괜찮은 말을 타가지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버리세요. 그냥. 그게 낫지 않을까요? 버스 출발하고 달리고 있는 거 그 창문에 매달리지 마시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시고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등산도 하시고 편하게 있다가 주식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19,500원 손절 이야기한 거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슈팅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거나 충분히 시청자님께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매도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면 오늘 다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신풍제약을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0%, 74,100원에. 네, 74,100원이면 지금 많이 물려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 힘들어요. 한번 올라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로 예전에 엮여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네, 요즘 네, 확진자가 그때... 다시 한번 재확산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좀 치료제에 대한 부가 필요성에 대한 부각이 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면 네. 다시 튀어 오를 거라는 건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신풍제약은 튀어 올라선 안 됐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저런 주가였다라고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이거 올라올 때 제가 신풍제약 진짜 많이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 올리는 사람들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한 기업이다. 엄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으면 안 샀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샀겠죠, 그죠?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에이 지가 뭐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답이 없다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이 기업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치료제? 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실적이 지금 더 눈부시게 증가하지 않았어야 됐나?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왔으면 지금은 이 143억이라는 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적자로 돌아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기업이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탈출의 기회인 거지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사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사람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로 난 도박을 잘한다, 도박에 좀 배팅 능력이 좋다, 배짱이 좋다, 배짱 두둑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가하면서 하는 거 괜찮은데 저는 주식을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거든요. 공격적인 것보다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뭐라고요? 지금 손해가 너무 나서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기업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기업을 매매? 비싸게 사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매매해요? 어떤 거요? 이걸 매도를 하냐고. 네, 들고 가셔가지고 저는 이거 코로나 관련 뭐 이슈에 엮여가지고 올라올 때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와주면 감지덕지다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당장은 뭐 이슈가 아직까지는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승 때 그냥 나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하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오후 8시에 다 잡혀있죠. 월, 화, 수, 목 그리고 토요일까지 잡혀있는데 역시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의 첫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좀 아리까리하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이상하다, 시장을 맨날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왜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지,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설득시켜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게 피곤하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그린푸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1,7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1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뭐, 그냥 차트만 보고 가격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해요. 근데 저는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이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질문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장 바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한번 빠지게 되면 주가는 어차피 밀리게 될 텐데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면 질문이 뭐라 대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답 정도 아니십니까? 저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뭔가 대화가 좀 안 되는 느낌인 거죠. 이거 안 돼요. 지금은 차트만 보고 가격만 본다면 추가 매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충격이 있다면 그 충격을 기회로 삼아야지 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 가능할 것 같긴 하나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보고 안정성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가 아니라 가능한 종목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는 이야기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 지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대기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6,550원에 20% 정도 매수를 하셨대요. 뭐 매수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에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 그냥 하세요. 아까 현대 그린푸드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추가하면서 그냥 하세요. 뭐 하지 말아 해도 할 것 같네요.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몇 달 동안 하지 마라. 아직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뭔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안 달라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말려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할 뭐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공감을 해주시고 제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제발 좀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이 왜 자꾸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 지금 여기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약간 볼록볼록 움직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수가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수가 빠지면 예, 못 버틸 겁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때 시청자님은 추감해서 오늘 하고 과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부담이 없으실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SFA 반도체는요, 추감해서 할 가치가 있냐 없냐로 따졌을 때 지금 가격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기 4,000원, 3,000원대 내려가야 추감해서 하는데 메리트가 굉장히 높죠. 왜냐? 싸니까. 좋은 기업이 싸니까요. 그래서 저 자리면 몰라도 지금 추감해서 할 의미는 없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럴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여기 산 게 너무한 거지. 왜 기다려라는 게 너무합니까? 안 샀으면 이런 말로 안 해도 된 거고, 안 샀으면 현금 들고 기다렸다 싸게 사세요 하면 된 건데 뭐 안 다 샀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최선의 전략은 그냥 기다렸다가 4,000원 이하까지 빠지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지금 아니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비비안 3,840원에 15% 정도 들고 계시네요. 쌍용차 인수 때 들어갔다가 물려있습니다. 정리가 답일까요? 예, 정리가 답일 겁니다. 일단 3,84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비안 관련주가 쌍용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쌍방울, 비비안 이런 거 올라올 때 제가 광림, 쌍방울, 비비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니 기업이 쌍용을 살 돈도 없는 기업들이 다 사겠다고 그냥 의향서 제출했다고 급등 나온 걸 사셨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잠깐만 산수만 해봐도 알거든요. 예를 들면 5천억짜리 회사를 사는데 1,000억밖에 없는 회사가 나 5천억짜리 회사 살 거예요 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데 그거를 우와 대박이다 하고 산 게 좀 그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쌍용, 광림 뭐 이런 기업들이 쌍용차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며칠 있다가 KG그룹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KG는 인수할 만하다. KG는 돈 많다. 그러니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쌍용차 물려가지고 이렇게 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이거 답 없습니다. 왜? 이제 뭐 KG 인수했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답 없죠. 이제 뭐 한다고 올라갈까요? 비비안이. 왜 올라갑니까? 속옷 잘 팔아가지고요. 글쎄요. 속옷 뭐 얼마나 잘 팔까요? 비비안이.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요. 뭐 유상 증자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단기 반등이 튀어 오른다면 2,200원대, 400원대에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정말로 제 말대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 악재들로 인해서 박살이 나버린다면 한 3-4년 고생할 각오로 지금부터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격밖에 안 되는 투자입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것을 다음에 경각심으로 삼고 조언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으시고 다음 투자를 좀 더 잘 하시는 것을 기원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깔끔하게 반등시 매도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전화를 통해서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CJ 대한통운 11만원에 20%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걸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을지 하고 그 네. 비중을 늘리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저만 생각하는 상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중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내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11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11만 2천 원인데 지금 추가 매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처음 샀을 때부터 비중이 크게 들어간 것과 지금 비중 늘리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있을까요? 지금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여기서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셨다는 건데 무슨 확신이 있었나요? CJ대한통운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혹시? 그렇긴 하죠. 예, 그럼 여기서 확신이 지금 없는데 비중이 더 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현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데 지금 그 현금을 여기다가 이 가격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11만 원 이후로 안 떨어진다는 어떤 확신이라든가 보장을 어디서 받으셨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이야기해서 해볼 생각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여기서 비중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비중을 지금 늘려야 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이 아무런 확신도, 확증도, 장담도, 보장도 없는데 내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어떤 환상에 취해서 지금 더 사야 수익이 더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사가지고 수익이 얼마 안 날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사야 돼. 그래야 내가 수익이 나왔을 때 돈 많이 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럼 지금 사야 되는데 라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 자리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차트상으로는 지난 저점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저점이 똑같이 맞물리는 게 11만 원이라서 그럴싸해 보이고 저점을 자리를 잡을 것 같아도 보이고 하는데 저점을 잡고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자리를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무너뜨리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자리는 바닥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확신 가질 이유가 없는데 비중 늘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럼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비중 안 늘려도 굉장히 저가에 잘 사신 거예요. 최근으로 본다면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그때 지원군으로 들어가서 매수가를 끌어 낮춰버려야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사신 이 가격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리면서 그걸 망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잘 사셨는데 비중도 20% 정말 잘 사셨어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면은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만 원 이하, 뭐 9만 원 이하 이렇게 빠진다면 안 빠질지도 모르는데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거 보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빠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테스트해야 되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걸 왜 삽니까? 그 베팅이지 도박이지.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밑으로 빠지면 그때 추감해서 고민하시는 거지 지금은 잘 사신 자리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반등 때 어디서 매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 반등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볼까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저는 13만 원이 넘어간다면 홀딩을 끝까지 하셔가지고 좀 더 한 16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드는데 13만 원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래쪽 11만 원 다시 늘렸다가 하는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공부를 하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GSE요. 어떤 거요? GSE. GSE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000... 네. 네. 5,700원이고 7,200원. 7,200원이고요. 비중은요? 네, 20%. 20%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죠? 네, 전혀 몰랐죠.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일단 탈출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손실 없이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손실은 네. 조금 있더라도 탈출은 가능해요. 비중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 좀 안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주식을 좀 더 하시게 되면 시청자님의 그 남아있는 자산이 아마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냥 싹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면 좀 허탈하고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라서 그렇게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죠? 네. 안 팔았으면 손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게 반복이 되고 이대로 주식을 더 하시게 되면 저 그 남아있는 돈이 1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완전 제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방송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SE라고 하는 이 기업은 엔ergy 관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마트로 본다면 신제품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사러 가시고 뭐 할인 행사 한다고 무조건 사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보지도 않고요. 그 우리 자녀가 마트에 데리고 갔더니 모든 할인 제품이라는 거 다 그냥 장바구니에 넣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장 보는 건 넌 좀 이렇게 따라오지 마. 아니면 좀 제대로 배워라는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따라 붙으면 주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 반등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에너지 대란,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때문에 지금 뭐 부도가 날 기업들이라든가 뭐 국가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LNG라든가 이런 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SE가 이대로 뭐 주가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르고 재료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6천 원대까지 한번 튀어 오른다면 그때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계좌에서 돈을 바로 그냥 출금 신청을 해서 빼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6천 원 반등 나오면은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혹여나 4천 원이나 3,5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어차피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려갔다고 또 괴로워하지 마시고 3,500원까지 네. 내려가면 더 살 돈은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은 살 수 있어요. 아, 조금 네.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냥 3,500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휴대. 휴대 13만 5천원에. 네. 원래는 10%였는데, 아이고, 많이 사가지고 지금 30% 됐어요. 더 추가면서요. 네, 수가는 13만 5천원 그대로인가요? 예, 예. 네, 13만 5천원에 30%요. 예, 예. 네. 일단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뭐 이 기업은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용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성형외과가 뭐 진짜 길 가다 보면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하고 피부과에서도 보톡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휴젤이라고 예.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신 예. 가격이 나쁜 가격인가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올랐을 때 엄청 올라간 가격에 사신 것도 아니고 좀 저점 예. 라인 때 가깝게 매수를 하셨거든요. 아, 이제 예. 시청자님은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예. 엊그제가 복날이었어요. 그죠? 예, 예. 그 자녀가 이렇게 큰 솥에다가 물을 딱 넣고 인삼도 하나 넣고 대추도 넣고 밤도 넣고 닭도 잘 씻어가지고 넣고 그 안에 배 째가지고 찹쌀도 딱 넣어가지고 넣고 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이제 먹으면 되나 물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넣었잖아요. 예. 방금 넣고 자 이거 엄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지? 아, 내 삼계탕 끓였다. 자 묵자 이러면 어때요? 뭔가 좀 내가 왜 이러지? 끓여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럼 예. 끓여가지고 불을 딱 켰습니다. 켜고 난 다음에 5초 있다가 엄마 이제 묵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좀 와전하노죠. 그죠? 야 끓이고 먹어야지. 예. 그럼 예.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묵자 이러면 어때요? 익히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예예. 예, 예. 좀 기다리세요. 샀으면 잘 샀잖아요. 좋은 기업 잘 샀잖아요. 왜 안 기다려요? 이제 사가지고 조금 떨어졌다고 조금 올랐다고 아이 관심 안 가져야 돼요. 우리 그 백숙 익는 동안에 딴 거 하잖아요. 예. TV도 보고 뭐 좀 예. 있다가 잠깐 와서 한번 보고 또 다시 또 가 있다가 잠깐 와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똑같아요. 잘 사셨어요. 이거는 괜찮은 자리 사셨고 나쁜 가격 아니고 조금 밀려 있다고 어차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뭐 10만 원이나 13만 원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다가 혹여나 이제 우리가 뭐 백숙도 끓이다 보면 막 넘쳐가지고 거품 막 나올 때는 가서 불 좀 줄여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들고 가다가 얘가 아마 98,000원, 95,000원까지 혹여나 내려간다면 그때 예.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한번 낮춰주는 정도의 아. 손을 대야지 지금 이 손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냐면 닭이 익을 때까지 끓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아, 그냥 올라가네요. 예, 예,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주식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지식이 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까지? 그건 모르죠. 몰라요. 네, 그거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가까지는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건 넘어가야 수익권으로 지구들도 세력들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17만원, 18만원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예. 가져가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도 뭐 백숙 끓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갑자기 백숙 끓이고 있는데 가스가 끊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 상황이 달라진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뭐 번호를 꺼내야 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정하지 마세요, 지금. 기다려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면서 같이 전략을 짜면서 같이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어떤 감사합니다. 게 궁금하세요? 파트론이요. 파트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570원에 20%입니다. 8,570원에 20%요? 예예예. 뭐 일단 요 파트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나쁜 기업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예. 코로나 때 이제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선방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안테나, 센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결국 원자재 사와가지고 부품 만들어가지고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아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익 면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나쁜 기업 아닙니다.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스마트폰 이런 쪽들도 사실은 당장 앞으로 엄청 나빠질 것인가 하면은 천천히 점차적으로 나빠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쉽게 안 바꾸거든요.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마 삼성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애플도 그럴 거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호재만 남았고 발전 가능성만 남았느냐는 아닌데 선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항상 올라왔던 습관, 자기가 늘 올라왔던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혹을 던져볼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얘가 안 좋아서, 뭐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물가 올라간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서 안 사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싶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그 자리에 8,500원 사신 건 잘 사신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손절하시게 되면은 안 사느니만 못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여기서 손절하시거나 추가 매수할 것 같으면 애초에 안 사고 지금 사거나 더 빠지고 사는 게 나았잖아요. 애초에 안 사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샀던 것을 내가 더 이상 안 좋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망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대로 들고 가시다가 혹여나 네. 기회가 좋아서 기회가 있어서 7,000원까지 내려가 준다면 이 좋은 기업을 7,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추가 매수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 추가 매수는 7,000원 이하 그런 데서 추가 매수 하는 게 낫고 이것도 홀딩 하시면은 만 원대 이상까지 한번 가져갈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아래쪽으로 툭 빠질 때 그때 한번 잡아보자는 예.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보자마자 추가 매수네요. 서울 바이오시스 8,00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8,000원에 10%면 추가 매수하는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요? 저 위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런 데 사신 분이면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8,000원에 사신 분이 무슨 추가 매수를 왜 하는지 전점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거래가 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얘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쪽에 사신 분들이야 추가 매수 좀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왜? 지수가 만약에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많이 떨어진 자리고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하면 지금 사시고 난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사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안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얘는 오히려 좀 뭐 해도 상관은 없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세요도 아니고 하면 좋습니다도 아니고 추가 매수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도. 대신에 아마 내려갔을 때 그 충격은 있을 텐데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저는 기다리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 기다리는 게 낫고 8,000원을 매수하신 분은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바닥 잡는 데 시간 걸릴 거고 올라가봤자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변동이 있을 거니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를 반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들 뭐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장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장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시장을 믿을 수가 없네요. 개미들이 사고 싶어하는 시장치고 좋은 시장 한 번도 만난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현금화라는 시장도 개미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시장이었죠. 그때 제가 현금화라고 했다가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야 됐죠.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추가 매수 의견이 많은 거 보니까 저는 눈꽃만큼도 추가 매수 할 생각이 들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그 말에 공감을 하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하지 않고 시장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오후장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